오늘은 히딩크의 필승 히든키를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기초 체력이 중요하지만 특히 스포츠 세계에서는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팀을 훈련시켜온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히딩크는 한국팀이 세계 정상팀과 싸우려면 기초 체력부터 세계 정상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기, 팀워, 작전 등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면 팀은 무너지고 만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초 체력 전문가 레이몬드를 유럽에서 초빙하여 처음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기초 체력 훈련을 쌓아왔습니다. 기초 체력을 축적하는 기간 동안 다른 훈련은 그만큼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컨퍼더레이션스 컵스 등 국제 경기에서 한국팀은 번번이 5-0 등 큰 점수 차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는 5-0 감독이라는 비난 섞인 별명도 들었습니다. 성적 부진에 대하여 스포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히딩크는 훈련은 프로그램대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이 필수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답변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1년에 걸친 기초 훈련은 엄격히 했고 설정된 체력의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는 선수는 유명세에 관계없이 모두 도태시켰습니다. 선수단의 기초 체력이 목표치에 도달하자 한국팀은 기술과 전술 훈련에 매진했고 드디어 탄탄하게 다져진 능력을 발휘하면서 월드컵 세계 4강에 올랐습니다. 기초 체력을 충분히 쌓는 길만이 성공의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는 히든키입니다. 우리 기초 체력을 쌓는 일에 더 힘을 기울여 봅시다. 기초 체력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열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